자, 오늘 차량 렉스턴입니다. 렉스턴 08년식이고 사장님은 그 매연 냄새 그리고 또 뭐 매연 때문에도 뭐 이것저것 제품 좋다라는 거 많이 하시면서 돈도 좀 들이셨는데 유튜브 영상 몇 개월 동안 지켜보시다가 오늘 전화도 없이 오셨습니다. 그냥 그냥 오셨고, 자, 이 차량이 탄 흡기 무동력 스로틀 하나 들어갔고요, 터보에 탄 N타입 하나, 그리고 중통의 무동력 하나, 배기에 탄 하나,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7개,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한 병 주입 완료하고 지금 테스트 나왔고요. 이 차량 거의 세팅값은 금액이 좀 떨어져서 한 그래도 90% 정도는 될 것 같고요. 엑셀 뛰세요. 네, 뛰어봤어요. 네, 빨간불이니까 저런 걸 보고 미리 떼라는 거예요. 뒷땡기는 게 없잖아요 지금. 원래 경유차들이 딱 엑셀 뛰면 뒤에서 딱 땡기면서 속도가 빨리 줄거든요. 1차선 들어가셔도 돼요. 엔진 진동 소음도 한번 느껴보시고 저희 영상에서 본 대로 한번 느끼시면서 그냥 느껴지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. 네네, 한번 해보세요. 아니 진짜 네. 그 말은 맞네. 뭐요? RPM이 안 떨어지긴 안 떨어지네요. 네. 뭐 80km? 네네. 뭐 그때 밟아서 발 떼면은 뭐 악셀에다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나 그 전에 네. 속도 늦춰서 네네. 한 50km에서도 떼봤는데 뭐 보통 차가 무게가 있어서 RPM이 떨어지는데 떨어질 거다 생각했더니 안 떨어지긴 안 떨어지는데 네. 속도 계기가 또 천천히 떨어지잖아요. 그러네요. 네. 그 말은 확실하네요. 네. 아, 순간 가속도 빠르죠? 네. 엑셀 반응이 빨라졌죠? 네, 원래는 한참 있다가 출발하는 느낌인데 이 가속력이 엑셀이 그만큼 반응이 빨라지니까 운전이 네. 편해지고요. 지금 계속 뛰었다 밟았다를 한번 해보는데 네. 아, 이 정도 밟으면 3000까지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안 올라가네. 안 올라가죠? 그렇게 됩니다. 직진 더 가세요. 이제 차면서 더 좋아져요. 타면서 고속 주행 한번 해보시면 또 놀라실 거예요. 아무래도 오늘 여수 내려가려고. 아, 그러셨구나. 일부러 지금 오긴 왔는데. 잘하셨네. 혹시 알겠죠? 네. 여수 내려가. 네. 혹시 이거 만땅 놓고 불 들어올 때까지 얼마 타는지 재본 적 있어요? 예. 여기서 유턴하시고 그럼 오늘 여수 내려갈 때 그거 한번 해보세요. 제 차가 렉스턴 2 노블리스인데. 네. 이게 830km 정도 나와요. 나와요? 예. 무조건 제가 봤을 땐 900 이상 탑니다. 한번 해보세요.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는 탄력 쭉 받은 다음에 그냥 뛰고 가세요. 예. 고속도로에서도 그걸 많이 이용하세요. 그러면은 제가 조금 과장할게요. 천도 탈 수 있을 거예요. 저한테 연락을 꼭 주십시오. 여기서 내려가고 오늘 출발 전에 딱 만땅 채우고 앵커브 들어올 때까지 한번 딱 타보시라는 예. 거예요. 거짓말 안 합니다. 그거 말씀드렸잖아요. 효과 모르시겠다면 전액 환불해 드린다고. RPM도 기존의 RPM 수치보다 조금 떨어지죠? 약간 내려갔네. 제가 체킹을 해놨었는데. 네. 지금 아이들링 시에도 진동소음도 괜찮지 않나요? 더 좋아지는 거 이것도. 이거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. 네, 그렇게 하세요. 지금 드라이브 한번 나보세요. 지금 현재 저는 항상 드라이브입니다. 드라이브 이제 중립에 한번 나보세요. 중립에 지금 이 엔진 진동소음 들어보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나와보세요. 원래 드라이버 딱 들어가면 더 커요. 중립보다. 그렇죠, 우웅하고 올라가죠. 근데 지금 거의 네. 괜찮아져요. 네, 이렇게 괜찮아지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이 놀래요. 자, 이제 유턴해서 가시면 되고요. 아, 장거리 가니까 잘 됐네요. 그리고 장거리 뛰고 오셔서 사장님 고스트 워쉑 있죠? 그거 해보세요. 아까 그분 놀란 거 바로도 느끼십니다. 워쉑이요? 고스트 워쉑. 우리 고스트 시리즈 중에. 우리 저기 뭐야. 워쉑 통에 넣으면 돼요. 아, 워쉑 통에다가? 네네. 워쉑하고 차 뭐. 상관없죠. 없는데? 근데 지금 봐보세요. 그 투싼 고객님 지금 또 오셨잖아요. 지금 엑셀에다 발만 올려놔도 차가 나가니까 발목이 아파 죽겠대요. 앞에서 막 땡기는 맛이 정확하게 나 느껴요. 그건 한번 타보시고 그래서 갔다 오셔서 이제 믿음이 가시면 그것까지 해놔야 이제 좀 또 완벽해지고 그냥 계속 그냥 가죠 좀. 예, 그러네요. 예, 계속 가요. 보통, 이제 브레이크 잡아야 되고요. 보통 저기를 하는데
보통 그냥 쭉 하다 쓰잖아요. 슬로우 갈 텐데. 근데 계속 가요, 저속에서도. 에, 그거는 사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는 맞네요. 그럼요. 이게 유지를 해야 될 텐데 이제. 아유, 유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기어 변속 타이밍도요, 변속도요, 부드럽게 바뀌어요. 그러니까 미션 충격 없이 부드럽게 싹 바뀌어버려요. 아, 뒤에 배경도 안 나오네. 더 밟아보세요, 나오나. 안 나와요. 사장님 그 비싼 것들 다 안 하시고 오셨으면 참 지금 요거 세팅 딱 해놓은 사장님 되게 좋아하실 텐데요. 뭐, 괜히 뭐 한 600만 원 더 들어갔네. 그러니까요. 그런 분들 많으세요. 영상만 조금 일찍 봤어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.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. 아 그러니까요. 아니 다 사기라 그런다니까요. 저희가 이제 만으로 2년 5개월 됐는데 그 수천 대, 2천 대 이상 작업을 했어요. 택배 보낸 것까지 하면 한 2,500 대 정도 되거든요. 아,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, 네. 이거는 제대로 얘기해줘야 되니까. 아, 네, 말씀하세요. 다른 분들도 하니까 네. 브레이크도 네. 성능이 좀 개선이 됐네요. 맞아요. 아, 몰랐는데. 그 얘기도 그런... 영상 보신 적 있죠? 아니, 그래서 그때... 저 사람들이 기대 심리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네요. 아니래요. 네,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그럼요. 정확하게 다 얘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희는 이 유튜브 영상을 단 1초도 편집하지 않습니다. 좋은 말만 하는 거 올리지 않습니다. 다 그대로 올립니다. 저 이런 말 하기 싫어하고 내가 아까 운행 안 나가려고 했던 건데 혼자 느끼고 혼자 하려고 했던 건데 안 되죠 선생님. 그 아 우리가 돈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. 하영님도 느끼셔야 우리도 돈도 기분 좋게 받죠. 그렇죠. 네. 저희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상하고 바꿔야 되겠네요. 저희 총판점, 탄 장착점 모집하고 있습니다. 성실하시기만 하면 됩니다. 네, 버벅대는 거 없습니다. 버벅대는 거 없죠? 아이 휘발유차 타는 느낌 난다니까. 1, 2차선 들어가셔갖고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아 힘 쓰는 게 틀려요. 딱 됐죠. 잘하셨어요. 저 밑에 두 번째 신에서 유턴할 거거든요. 보세요. 속도 쫙쫙 떨어지잖아요. 계속 가잖아요. 아, 진짜로 생각보다 안 떨어져. 네. 이제 브레이크 잡으시네요. 멀리 신어보고 운전하시면 돼요. 지금 운전 항속 주행 잘 이용하시면 운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1000km 탈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. 한번 타보세요. 그런 거 본전 뽑죠. 아 그럼요. 저도 운전병 출신이라 애지간하면 차 혼자 소음 다 되는데. 네, 그래서 잘 아시는구나. 하여튼 뭐 전화도 없이 믿거나 말거나 좀 네. 그러고 오셨는데 그래도 좀 기분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고요. 하여튼 효과 보시고 전화 꼭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 네.